아, 수박밭인가 보죠. 서상천 병길. 10년 만에 와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가보려고 백양역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 위로 기차가 가네요. 이게 옛날 경춘성길입니다. 이걸 레일바이크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안 쓰는 구간입니다. 이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양리역에서 또 옛날 없어진 옛 백양리역까지 오프로드로 또 가볼 생각입니다. 네, 익수님. 네, 다음에 머리형님. 백양리역에 왔습니다. 이건 새로 생긴 백양리역. 근데 오프로드가 너무 잘 닦여 있죠? 이게 뭘까요? 네, 철길 걷어낸 자리입니다. 옛날 경춘선 철길. 인천이 많이 바뀌었네요. 와, 이제 토요일인데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강천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고 있는데. 없어요? 네, 또 길을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년 만에 왔으니 경치가 좋습니다. 중선폭포 가기 전에 북한강변. 아, 너무 예쁘네요. 오늘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와, 근데 자전거가 별로 없어요. 샤방샤방 왔는데요. 와, 물이 너무 많네요. 이거는 완전 첨벙 빠져야 되겠는데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으이, 사고네, 사고. 네, 김유정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다리로 갈 겁니다. 맨 방류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게요. 의암호. 의암 댐 옆에 건너겠습니다. 아, 자전거 무거운 자국. 아, 오랜만에 등산폭포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는데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아, 등산폭포. 저 뒤에 보이는 게 사막산입니다. 오! 오 마이 갓! 이 길이 있었는데. 십라인 김정 문학촌. 할미리 나온 일입니다. 와, 저 훨씬 잘 나가네. 내 거는 이제 굴려야 되는데. 우회전.